마일리지는 어디에 사용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내가 볼 때는 재련석? 특수장비 재련석은 당장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뭐 강화석이나 강화석 종류들은 사실 뭐 던전 돌면 많이 나옵니다. 시간의 조각도 던전 돌면 많이 나오고. 전리품이야 뭐 돈이야 요즘 뭐 많이 남아 돌잖아요. 어제 우편이 잘못 온것 같긴 한데 재련석은 구할 수가 없거든요. 저거는 또 특히나 그 옵션 두 배, 그두 줄짜리 옵션이 잘 나오는 그 아이템이거든요. 재련석. 그러니까 이제 뭐 영웅 아이템이라든지 요런 거를 이제 얻으신 다음에 거기 딱 쓰시면 되시죠. 어제 글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마스터리, 방어 마스터리 있잖아요. 40레벨부터는 세 부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부랴부랴 지금 천을 하나 더 챙겼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스펙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전 오늘 좀 다이아를 낭비를 했습니다. 한 3천 다이아를 낭비했어요. 그냥 결과적으로는 그냥 신발을 천으로 바꿨을 뿐인데, 가죽이었던 걸 천으로 바꿨는데, 여기 한 4천 다이아를 썼습니다. 너무 아파요, 마음이. 아, 그 돈을 모아가지고 파텐 목걸이를 샀다면, 레이드 가가지고 파텐 목걸이를 정말로 샀다면 팩업이 엄청 됐을 텐데, 그게 너무 아쉽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당장 스펙업을 한다면 허리띠랑 목걸이를 희귀로 바꾸는 거, 그거랑 뭐 그다음에 스킬북, 패시브 스킬북 48레벨짜리에 얻는 거 아직도 못 얻었거든요. 이제는 약간 거래소에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알려팜 이거 6,500원짜리. 차라리 돈 모아서 이런 거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공격력이 45나 올라가서. 그다음에 이제 뭐 영웅 무기나 이런 거딱 차면 더 이상 뭐 바랄 거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 뭔가 이게 도박이란 게참 무서운 것 같아요. 왠지 될것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뭔가 이게 수중에 돈이 있는데, 아, 뭔가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참, 어디에 떴어요? 공지 어디에 떴어요? 아니, 얘네는 지난번에 그 저거 때도 그러더니, 어? 출석 체크 때도 그러더니, 아, 너무 쿨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거는 사실 게임사만의 어떤 문제도 아니고, 이게 뭔가 이 쫀득쫀득한 맛이 있잖아요, 게임이. 골드가 없으니까 뭔가 이걸 골드를 얻기 위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고민하는 그, 나는 그 재미가 있다고 생각해. 치트키 쓴 느낌이잖아, 게임이. 치트키 쓰면 게임이 재미가 없어진다고. 뭔가 그 아둥바둥하는 재미를 앗아가는 것 같아, 이 실수로 인해서. 그러니까 굳이 좋아할 수는 없는 게, 그러니까 모두가 다 받았잖아. 나만 받은 게 아니라. 이 경쟁 게임인데. 저에겐 아니에요. 그거 돈다 없어진. 어디다 쓰셨어요? 난쓸 데가 없는데. 난 돈이 계속 쌓이는데, 사실. 말 3단계 몇 단계 하면 골드 다 털림. 전문 배우고자 제작하는데, 백륨씨. 아, 전문. 아직 나 전문을 안 만들었네. 저는 좀 유튜버다 보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하다 보니까 전문 갈 그게 없어요. 아, 가방 다 늘리고 스킬도 사고, 아우, 플렉스 하셨네, 진짜. 근데 가방도 사실 뭐 한, 저도 좀 늘려놓긴 했거든요? 163개까지 늘리긴 했어요. 이 정도면 뭐 충분하지 않나? 그리고 뭐, 말도 저 많이 있어요. 저도 말 많이 했는데, 말부자임. 일단 상점에서 살거다 샀고, 올릴만한 거는 이거 10레벨까지 올렸고, 인내가 추뎀 역할 한다고요? 아, 진짜요? 그렇게 돼요? 인내 무시가 지금 추뎀 역할이란 말씀이세요? 아, 진짜? 그러면, 팩을 그럼 나 잠깐만. 그러면 럭이 개 좋은 거네? 럭이 개 좋은 거네? 방어력 때문에, 사실 유지력 때문에 한 건데, 인내 무시가 60이나 있으면 추뎀이 그렇게나 올라갔다는 소리야? 이거 진짜 검증된 거예요?
저도 럭 찍고 덱스 하고 있긴 한데, 저는 럭은 그냥 생존을 위해서 찍는 거였는데, 이게 오히려 좋았던 거구나. 인내무시가 추됨이라고. 확실히 저도 예전에 얘기하긴 했지만, 이 게임은 이상하다. 추가타가 없다. 원래 보통 린지라 이렇게 추가타 있어야, 죽겠는데, 이거. 추가타가 있어야 되는데 추가타가 없다. 이런 말씀 드렸었거든. 인내무시가 추가타였구나. 브레이커 직업 경직은 할 만한가요? 브레이커? 이름 브레이커였나? 브레이커가 그 스턴 넣는 거 아닌가요? 아, 브레이커 맞구나. 제가 이거 하고 싶었거든요, 원래는. 공속 높여가지고 경직 엄청나게 걸고. 요거는 PVP에 좋을 것 같은데, 얘는 단검용 직업이 아니더라, 보니까. 얘는 맨손 직업이었어요. 제가 볼 때. 맨손 직업이에요. 공속이 빠르니까 계속 경직을 넣는 거지. 근데 맨손에 스턴이 있나? 저게 CC기가 하나는 있어야 되거든요. 맨손은 관심이 없어가지고. 확률 스턴? 아, 있어요? 돌던지기? 아, 돌던지기. 아, 그게 스턴이구나. 야, 그래도 눈 깜짝할 새에 벌써 60퍼가 됐네. 엄치. 나름 잘 오른다. 근데 확률이 낮아요. 그 뭐, 저거, 무기특화해서 바꿀 수 없나요? 무기특성 올리면 되지 않나요? 돌던지기. 2퍼요? 2%요? 플러스 2퍼는 뭐야? 장난해? 그건 뭐 없는 거나 다름없는데? 확률이? 개그 캐릭인가? 2퍼는 좀 심했다. 아주 어렵게 돌긴 합니다, 자동으로. 공속이 엄청 빨라지던데요? 무한의 주먹이랑 막 이런 거 하니까. 공속이 막 20, 30%씩 오르던데? 그렇게 공속 높인 다음에, 저거 뭐, 그래플러였나? 그래플러랑 저거 브레이커 같은 거, 공속 빠르면 좋은 애들 딱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니까, 쟁할 때 그냥 한놈 그냥 무조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속 스킬이 또 있어요. 도망 1티어가 돼버린다고? 그렇구만. 이 게임 좀 이상해. 진짜 엉성한 게 너무 많아. 이번에 그 1000만 골드 준 것부터 해가지고 찾아보면 정말 많아요. 그 보스 레이드 가는 것도 보면 뺑뺑 돌면서 하잖아. 이속으로 뭔가 커버 칠수 있는 것도 많고. 막, 막피한테 공격받을 때 가끔 보면 내가 반격을 한단 말이야. 걔를 잡으려고 하는데 공격을 못해요. 중거리라 그런지 난 분명 바로 걔 앞에 있거든? 반검을 휘두를 그 견적이 안 나오나 봐. 공격하려 그러면 제가 이제 더 멀리 가버리니까. 아, 그래요? 스킬마다 포인트로 1%씩 올릴 수 있게 돼 있다고. 아, 맨손 진짜 뭐 하는 직업인지 모르겠어. 지금 해운대 가면 속도 증가 스크롤 5장 쿠폰 중. 와우. 해운대 가야겠네. 어? KTX 끊어야겠구만. 야, 속도 증가 스크롤 5장. 씨, 개꿀인데? 아. 뭐, 거기다 진로 토닉 워터는 좀안 주나요, 혹시? 아, 너무 짜다. 속도 증가 스크롤 5장. 58거 사보려고요. 58거 뭐였지? 아, 그 낙인 바르는 거요? 그것도 명품이지. 야, 이거 범위기 쓰는 저한테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게 낙인이 정말 좋은 효과예요. 10%, 그냥 내 딜량 10% 증가되는 거거든요. 근데 단검은 이제 공속이 빠르니까 2% 사실 금방 묻힐 수 있긴 해. 그렇게 되면 요것도 안 써도 되고, 비수가 원래 낙인을 바르는 건데 이것도 안 써도 되고.
아무튼 뭐 돌아와서 요거는 저한테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게 저는 이제 스킬 데미지 위주로도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약간 효율이 떨어진다 라는 느낌. 이것도 나한테는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해. 그게 겹치진 않을 것 같아요. 디버프가 중첩되진 않을 것 같았는데. 근데 요거 비프 날리기 해보면은 그 모션이 좀 길어요. 시전 시간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저거 안 쓰는 게 DPS 올라감. 딜량이 더 올라가려면 저거 안 쓰는 게 맞아요. 저막 날리려면 으쌰 이러면서 막 뒤로 이렇게 했다가 탁 날리잖아. 그 시간에 평타 한 세네 대는 때림. 그 시간에 그냥 상대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낙인이 발리는 타이밍엔 이미 상대가 피가 개피라서 낙인은 저게 이제 중요할 수 있어요. 공속 빠르시고 하신 분들한테는 패시브 좋을 수 있어요. 이렇게 범위 사냥 안 하시는 분들. 저한테는 별론데. 아, 딜이 좋던데 멀리 있는 거 끌어와서. 아, 그렇긴 한데 좀 애매해요. 이게 또 수동 사냥이 아니라 자동 사냥이라서 내가 낙인을 언제 타이밍에 언제 쓸지 모르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말 그대로 멀리 있는 애를 들어올 때라든지 그런 데는 정말 좋죠. 근데 그건 내가 원할 때 쓰는 게 아니라 자동이니까 상대가 개필 때 낙인 발라봤자 의미가 없거든, 사실.